예, 오늘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장우석 본부장님 역시 모셨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나스닥이 어제도 꽤 좀 빠진 것 같고 선물도 좀 좋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조정이 깊거나 긴 것 같다는 네, 판단을 좀 길어 보입니다. 예. 어제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약간 시장이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는 예.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 이유는 혼란을 야기할까 봐 말씀 못 드렸고요. 어제 제가 이제 추가 부양책 하원에서의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한번 나와주면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백신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어제? 네. 그런데 이제 원래 과거의 흐름을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약간 반응을 하거든요 시장이. 백신에 대해서. 예, 때로는 과도하게 반응한 적도 예, 있었죠. 아주 예. 뭐 백신은 정말 과도하게 크루즈 카지노 이런 것들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봤더니. 종목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오히려 나스닥은 조금씩 계속 선물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과거하고의 시장 흐름이 완전 바뀌는 게 아닌가. 호재에 반응 안 한다. 네, 호재에 반응 예. 안 한다. 사실 호재가 인식을 이제는 뭐 글쎄요. 백신이 올해 나올까? 이제는 1분기도 아니고요. 이제 내년 2분기까지도 볼 수 있는 네. 자꾸 밀리다 보니까 이제는 백신이 나와줘도 이건 뭐 별로 아니다. 정도의 어떤 그런 시장 흐름이 나와주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어제는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좀 안 좋게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워낙 이제 심리가 이제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오늘 또 역시 제가 한번 오늘 좀 기대해봤거든요. 실업수당이 좀 잘 나와주면 근데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안 좋게 나와주면서 예. 시장이 하락을 더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원래 84만 건 예상했는데 87만 건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좀 악재를 좀 작용하고 있는 조금 그런 더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원래 이제 월가의 전문가분들은 야 적어도 진짜 이번 주에는 7자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최소한 79만 건이 되든 간에 예. 했어야 됐는데 엄청 많이 빗나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좀 쌓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투자 심리를 회복하려고는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그런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하게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생각보다 많이 얼어붙어 있다는 느낌인 듯해요?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얼어붙어 있고 어제 장을 혹시 아주 면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애플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들이 처음 딱 시작한 것부터 내릴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네. 쭉 뭐 글쎄요. 중간에 반등 다운 반등 없이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오늘에 나왔던 뭐 메이저가 누가 팔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단 개인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어떤 주체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뭐 이렇게 저기 업앤다운 있는데 어제는 정말 쭉 내리막길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흔치 않은 모습인데 네. 역시 이제 약간의 이런 모습들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우려스럽고요. 오늘 그나마 실업수당이 잘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예. 이거마저 좀 안 나와주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을 좀 말씀을 네. 드려볼 건데요.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너무나 진짜 이거는 뭐 시뻘건 그런 모습인데 네, 완전히 빨갛고요. 하하. 예, 아마존 4%, 애플 4% 많이 빠졌고요. 여기 보이는 요 녹색이 나이키만 어제 한 8% 어제 예, 말씀드렸던 예, 올라가는 네. 모습 외에는 거의 다 빠졌고 거의 유일했군요 나이키가. 예, 예. 그래서 일단 막말로 그냥 나이키만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예, 거의 드문 모습 보이는데요. 그나마 나이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나머지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희 네. 저는 뭐 미국 시장은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했고 우리 시장을 좀 오래 봤는데 네. 많이 떨어지는 날도 주요 주식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주식은 뭐 지수하고 비슷하게 뭐 한 뭐 네. 1% 2% 뭐 이 정도 빠지고 마는데 여기는 주요 종목들도 한 5%씩 가까이 맞습니다. 빠지네요. 네. 그것도 뭐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원래 평상시에는 급락했다고 나오면 한 2%? 네. 근데 요번에는 진짜 그거에 두 배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실제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술주 중심이 하락이다 보니까 네. 진짜 많이 사실 제가 4%라는 숫자가 많이 안 나오는 숫자인데 그래서 계속, 저도 계속 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이런가 일단, 싶어서 대개는 좋은 아닌가. 주식인지 네. 아닌지는 네. 일단 빠지는 네. 날 조금 덜 빠지느냐 이게 중요한 예, 지표인데 그래서 약간 좀 무거워야 되는데
제법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존슨앤존슨 여기 보시면 약간 색깔이 예, 뭐 약간은 푸른색인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가 좀 안 좋았고요.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지금 다우지수로 가져왔는데 사실 다우지수가 이번에는 좀 버티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가치주로 좀 이동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뭐 빠질 때는 1.5% 많이 빠지고요. 올라갈 정말 찔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갖고 아주 그 전형적인 약세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우가 좀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조금 오르고 많이 빠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이 약세장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고점 대비 20%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보통 시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별 종목도 뭐 고점 대비 빠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뭐 애플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빅파이브 쪽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요. 예. 애플 잘 나가다가 이것도 근 한 2주 만에 이렇게 좀 가파른 하락이 왔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미 나왔지만 지금 예상치가 원래 85만 건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예. 지금 87만 건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해 이제 그래프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올해 역으로 실업자가 더 증가하는 모습이죠. 이것도 정말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계속 감소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지금 코로나가 미국 국민의 90%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이거 상당히 또 한 번에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위기를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백신이 마땅치 않으면 처방법밖에 없겠죠. 예, 또 백신도 뭐 얘기 들어보면 두 번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게 실제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는 난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라는 식의 약간의 좀 글쎄요 이게 가능성에 대한 상당히 희박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기간도 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감염이 된다는 그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에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는요. 디즈니 블랙 위도우가 일단은 올해 11월에 원래 개봉 예정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내년 5월로 또 연기가 되는 모습인데 원래 5월에 하려고 그랬고 올해 예정이었는데 올해 5월에서 12월로 다시 12월에서 다시 또 내년 6월로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디즈니 하나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어렵고 지금 영화관이 거의 폐쇄가 된 상태에서 웬만하면 지금 재개장이 안 되고 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편에 이제 코로나 위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나중에 한번 저도 보고 싶은 영화인데 내년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덕에 일단 디즈니 주가도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약간 중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한 달쯤 전만 하더라도 그냥 상영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까? 했죠. 네. 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보니까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저기 극장이 있는데 예. 극장 상황을 보호하니 지금 뭐 사람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열어도 사람들은 안 될 것 같고 나라에서 맞고 안 맞고 그렇죠.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그냥 6개월을 더 연장시킨 건데요. 어허.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올해는 볼 줄 알았는데 지금 두 번째 계속 밀리는 모습 보이고 또 내년에 또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모습도 안 좋은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나이키가 이제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나이키의 아이비가 또 한 번 투자 견을 모습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총 18개 아이비가 의견을 다시 한번 제기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7개가 매수 의견. 예. 하나만 중립 의견이고요. 가장 좋았던 것이 로우에서 발표했던 $160가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제프리는 $117 좀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중립이고요. 나머지 다 매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이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또 팁을 드리면요. 마켓비트.com 여기 적으시면 돼요. 예. 이 주소 적으시고 이 주소 적으시고 애널리스트 레이팅스라는 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종목에 대한 최근에 투자 의견이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다 볼 수 있는 변동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보유한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최근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꼭 끝나고 나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무료입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신 얘기도 별로 뭐 그냥 무덤덤한 내용. 네.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도 별로 반응이 없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실업 지표까지 고용 지표까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진짜 이제 시장이 뭐가 나와줘야 되지? 상당히 그런 의구심이 드는 시장이라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했던 시장의 핫한 내용들,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아마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뭐였을까? 그중에서 뭐가 약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뒤늦게나마 좀 해보면. 뭐 월급할 수 있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덧 언덕에 와 있고 네.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절벽같이 내가 올라온 가파른 나만 올라왔네. 예,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종목을 막 살 것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예. 빅파이브 종목에 뭐 플러스에서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또 올라왔고요. 잘 왔고요. 근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뭐 니콜라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가 터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빅파이브 종목 역시 고점 논란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한꺼번에 악재가 터지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전 큰 문제가 고용지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용지표? 네,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웬만해서 지금 좋아지지 않는 모습이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은 고용지표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보고 가는 예, 그걸 거죠. 보고 한 거니까. 네. 실제 얘기하면 돈을 쓰는 주체가 근로자 아닙니까? 근데 근로자가 많이 취업을 하고 직장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 오히려 더 떠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와 상당히 좀 많이 얼어붙게 하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지금 다른 건 좋아지고 있지만 이 고용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핵심에 고용 지표가 있다. 우리는 고용이 좋아질 걸로 기대했었죠. 예상했었고. 한 달 전만 해도 영화관 개봉은 그냥 하겠거니 한 달만 지나면.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막상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다라는 판단을 이제 현실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네, 그때 그 기대가 별 근거가 없이 그냥 막연한 장밋빛 기대였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마 아니면 그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잘 되겠지. 예, 잘 될 거야. 뭐 그냥 막연하게 백신은 가을에 만들어질 거야. 그다음에 네.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질 거야. 고용지표도 좋아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너무 많은 희망에 휩싸인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그런 것들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예. 제가 오늘 깜짝 놀란 소식은 오늘 오면서 들은 건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미국의 뉴스였는데요. 네. 캐나다가 그나마 잘 했거든요. 코로나로 관리를. 네. 근데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의 여지가 나와주면서 캐나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예, 캐나다가. 우리도 경험했지만 한번 다시 재확산되면 또 많이 확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유럽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역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네. 겨울 되면 또 플루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독감까지 이어지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뭐 2중고, 3중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바닥에 대한 생각도 좀 각자 생각을 좀 달리 네, 해야 되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이게 뭐냐면 네. 물론 다른 종목도 있지만 시장을 이끌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제가 뭐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판단은 우리가 수많은 IB가 얘기하고 있는 이들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감소할 것 같으면 목표 주가를 내리겠죠. 근데 네. 그게 아니면 올리겠죠. 아니면 그냥 유지하거나. 근데 그걸 제가 한번 다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한번 네,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예. 애플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 고점 대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나머지 기업들은 한 10% 중반 후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애플이 가장 안 좋고요. 그러나 버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준비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첫 번째 애플부터 보여드릴 건데 애플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은 검은색이 주가고요. 예. 그다음 하늘색이 목표 주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보시면서 이거 누가 뭐 조작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 보시면 목표 주가는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120 정도 하고 있는데 주가 빠져도 목표 주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IB들은 현재의 하락이 나올 지언정 이들 기업에 대한 실적 회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 주가 조금씩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플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IB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달에 애플 1이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금액별로 쭉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알아서 혹시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싼 게 14.95부터 쭉 있는데 아마 요게 상당히 히트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주니까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IB가 좋게 보이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각종 서비스 패키지 상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
금액별로 해서 가장 낮은 게 50GB, 뭐 100GB 나와 있는데 저는 이미 애플 뮤직을 듣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아마 한다고 그러면 가장 싼 걸로 해서 애플 TV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애플 아케이드,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네 가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게 14.95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인데 아마존 보시게 되면 올리진 않지만 목표 주가 옆으로 기는 모습,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거 그래프 예. 한 칸이 좌우 세로 한 칸이 1년입니까? 예,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한 달. 예. 한 달. 아.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최근 한두 달은 예. 목표 주가가 비슷한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표 주가 올리진 않지만 옆으로 가고 있는 뭐 주가는 빠지지만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 기본적으로 그냥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770달러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오늘 기사에 보니까요. 지금 아마존이 일단 신규 인력을 3만 3천 명을 뽑는데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잡을 뽑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이제 그건 좋은데 이들의 에버리지 이제 페이가 15만 달러라고 하니까요. 2억? 그렇죠. 원화로 치면. 그러면 뭔가 평균. 관리직이나 혹은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인데 뭐 왜냐면 이제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네요. 예. 원격 근무하려고 그러면 사실 집에 사는 분들이 뭐 물건을 나르거나 이런 분들 네, 아니니까 예. 약간 그 자유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면 엄청나게 좋은 그렇게 많이 뽑는다. 네, 좋은 조건에 3만 3천 명을 뽑는다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뭔가 집단 사표낸 게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 그분들 뽑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아마 그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 저는 뭐 3만 3천 명보다는 15만 달러에 눈이 확 가고요. 한번 궁금하시면 어떤 예. 좌 포지션인지를 예. 저희가 그 나중에 한번 김프로님 예. 특수 관계인이 그쪽에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 예.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약간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를 주가는 확 빠지고 있지만 네.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게임 회사를 인수하면서 네. 상당히 게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거 인수하는데 한 75억 달러 썼거든요. 일단은 요거 인수할 때 예. 같은 게임주가 올라올 정도로 다시 한번 게임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엑스박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그 이제 틱톡을 인수해서 빠지면서 네. 예. 빨리 이 게임 쪽으로 전향하는 게 아닌가 월가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저거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분석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약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를 보여주시니까 예. 꽤 많이 유사하거나 잘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예.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만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목표 주가와 그 주가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괴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주가가 먼저 오른 후에 목표 주가가 뒤에 있으면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목표 주가의 재산 정도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미국도 그런가? 아니면 미국은 좀 다른 신호인가? 네.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목표 주가를 따라가죠. 주가가. 그게 네.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네. 원칙적으로 아주 아주 객관적으로 그 지식을 분석했느냐는 하나의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냥 뭐 이 종목을 내가 보유견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뭐 마음은 조금 그렇지만 네.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냥 좀 한국적 가능할 수 있는데 네. 3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네. 주식이 어느 날 6만 원까지 5만 원까지 올라가면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만 보면 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다른 밸류에이션 방식을 동원해서 다시 7만 원으로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또 축이 또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일반화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네, 다르니까 여기는 다 공매도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 눈 딱 감고 많은 IB가 얘기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따라가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들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상황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있더라도 보여주시는 주가와 목표 주가가 별 괴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그 오늘의 자료가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 목표 주가를 보여준 이유는 최근에 어떤 주가가 빠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네. IB들이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IB가 보기에 이 기업 실적이 감소할 것 같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하는 목표 주가를 내리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실적 전망치는 변함이 없다. 네, 최근에 하락에 불구하고 실적에 전망치는 그대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간편한 그림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보시죠. 예, 페이스북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고요. 약간의 우상향하는 그 모습이라서 이것도 역시 버티고 있는 뭐 주가는 빠지지만 약간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 그 이유는 지금 페이스북 샵에 대해 상당히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뭐 좋아요 누르고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거 올린 다음에 바로 매출 그 구매로 이어지는 예.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은 뭐 확연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계속 올려주고 있고 주가 내려가지만 네. 아, 보니까 유튜브에 대한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20억 명이라는 아주 놀라운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유튜브가 핫하니까 네. 저희도 유튜브고 유튜브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고요. 아마 유튜브가 잘 나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모든 기업에 대비해서 구글이 약간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는 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한 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구글의 90% 매출은 다 광고거든요. 광고인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 광고 중에서 행사, 이벤트 다 취소가 됐거든요. 예, 예. 그게 일단은 매출에 좀 반영이 되면서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올라올 텐데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리실 것 같고요. 요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옆으로 가기는 모습 주가는 빠졌지만 예. 엔비디아가 최근에 지포스 RTX 30 시리즈가 뭐 품귀 영상까지 나온다 하니까 이거 못 사갖고 지금 막 기다린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 PC에 장착 안 하면 네. 뭐 게임도 못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좀 핫하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계속 떨어지지만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700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은 실적 전망은 네.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 팔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작년에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내년까지 좋아할 수 있는 흐름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하는 거고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컨택 같은 기업들은 완전히 내리막길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아 지금 많이 낮추고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유지하거나 올리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요 그림을 볼 수 있는 것도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마켓스크리너닷컴이라는 사이트 가셔갖고요. 컨센서스 메뉴로 가시면 모든 기업의 목표 주가를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하고 주가에 그 같이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인데 보신 것처럼 올해 인도는 극도로 많이 올라가다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 예, 보였고요. 예. 미국이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 뭐 좀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말도 못하고요. 스페인, 프랑스, 영국, 뭐 유럽 쪽은 체코까지 다시 한번 엄청나게 오르고 있네요.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갖고 이렇게 되면 일단 항공기가 어렵고요. 국제항공 못 뜨니까 네. 지금 뭐 여행 관련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언제 가라앉을지 기약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런 확진자 수 증가 그래프가 주가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제 새로운 신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예. 좋은 모습인데 안타깝죠. 그게 아니니까. 참고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미국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네. 로빈후드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무료 증권 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1,300만 명이 가입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주류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들 보시면 1등이 애플이었습니다. 우리 국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뭐 미국 개미들의 선호 종목이라는 예, 거죠.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료 증권 앱을 보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인의 어떤 투자 포지션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애플이 1등이었고요. 올해 흐름이 52%. 테슬라가 2등으로 뽑혔고요. 예, 보시면 3등은 포드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많이 빠지니까 좀 사드린 것 같다. 사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뭐 지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이것도 똑같이 약간 주가 내려가면서 관심을 보이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항공주가 나오는데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매수한 이유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 고려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잠깐씩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때 산 거죠. 똑같죠. 그때 뜬 거죠. 아 뜨면 두 배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도 그래 기대감 때 한 건데 다시 한번 장이 좀 빠지면서 네. 좀 그렇게 된 거고요. 어디서나 개인들 마음은 비슷하구나 하는 맞습니다. 걸 저 포트폴리오에서 맞습니다.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항공주를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역시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이게 맨날 된다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물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했었거든요. 네. 물란이 근데 지금 오히려 또 약간의 그 정치적으로 좀 이견이 있어갖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델타항공 똑같은 관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고요. 예, 9위가 아마존, 10위가 카니발,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중간에
혼합돼 있죠. 네. 좋은 종목 반 정도, 그다음에 반은 컨택 종목들, 그러니까 뭔가 올라올 것 같은 종목들 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얼추 그냥 미국 현지의 개인이나 국내의 개인이나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한국은 1등이 테슬라기 때문에 그 차이만 있지 네.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딱 보게 되면 의외의 어떤 국내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이 엔비디아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의외로 엔비디아를 현재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예, 그런 모습이라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말씀하신 순간 장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잠깐 보고 네. 준비하신 내용 조금 이어서 네, 네. 잠시 후에 내용을 다 봤으니까요. 네, 빨리 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됐으니까 네, 역시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S&P 500이 0.25%, 다우도 0.23, 그리고 또 나스닥도 0.43% 빠지면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지만 역시 나스닥은 하락폭을 좀 줄였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오늘 그 고용 지표가 조금 뭐 좋았다 그러면 예. 한번 플러스 반전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일단 조금 멀어 보이고요. 예. 하루 종일 조금 약세 흐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빠르게 한번 저기 기사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 나온 걸 쭉 보시면 뭐 급한 거 필요 없는 거 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아, 니콜라 소식이 하나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리면 니콜라가 지금 이제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그냥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웨드부시에서 아까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은 니콜라 약세가 조금 점쳐진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러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국 다이소거든요. 1달러, 아, 뭐 1달러 샵. 예.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8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안 되고 있거든요. 미현지가. 네. 돈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지금 룰루레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다시 한번 재개하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씩 다시 한번 재개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시장이 약간 방어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한번 기대해 보고요. 쭉 넘겨서. 네, 페덱스 같은 경우 또 한 번에 그 아시는 것처럼 항공기 특성보다는 지금 온라인 이커머스 쪽에 배달이 많이 증가하면서 지금 홀드에서 매수로 의견을 올리고 있는데 스티페리 제가 보기에 지금 스티페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 많은 IB가 네. 페덱스에 대한 의견을 좋게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커머스에 대한 전화, 산업 전제에 대해서 전반에 예. 대해서 좋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조금 좀 반등을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뭐 특별한 이슈 때문은 아니라 시장의 심리가 좀 가라앉는 걸 기대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기대도 해야 되지만 뭔가 좀 제 판단에서는 좀 생각이 안 되지만 화끈한 게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화끈한 것보다는 뭔가 좋은 내용이. 제가 오늘은 그걸 이제 고용 지표로 삼았는데 네. 일단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백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은 이미 4개 회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경험을 보면 뭐 길진 않습니다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 아주 작은 소식도 심지어 악재도 호재로 잘 포장이 돼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예 그렇죠 네, 또 이 투자 심리가 식으면 뭘 갖다 드려도 그렇죠 지금이 딱 그 뭘 갖다 줘도 예.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미국은 추석 없습니까? 추석 좀 한 열흘 정도 지금쯤 딱 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네, 추석이 없어갖고 오늘 나온 이제 모 기사를 보니까 예.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뭘 준비하고 있냐면 추석 때 국내 주식을 거래 못하니까 예. 한 미국을 거래해보겠다는 게 있어서 뭐 예. 그와 관련 저한테 많이 물어보실 텐데 어차피 이제 1년에 한 9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매매하기 좋은데 매매하기 좋다는 게 또 등설은 아니니까요. 네. 그냥 제가 뭐 추석 때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야후 쪽에다가 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종목들 탑 10 뭐 이런 종목도 제가 올려놨는데 네. 지금 보시면 작게 보이시죠? 이거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딱 보시면 오늘 제가 넣어놓은 거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다 빠지고 네. 넷플릭스만 약간의 지금 플러스 흐름이고요. 테슬라 역시 많이 빠지고 있고 어도비, 디즈니,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다
전반적인 기술주부터 금융주까지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택트 언택트의 구별도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는 예, 전반적인 빠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함 예.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까 보여주신 그 목표 주가 흐름과 맞습니다. 현 주가의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동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네.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다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그러면 좋겠네요. 예, 그럼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게 뭐였냐면 목표 주가라고 하는 건 실적의 반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주가가 동행한다는 건 주가가 실적에 동행했다는 말과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그럼 예를 들면 두 배가 순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도 두 배가 오르는가 아니면 주가는 더 올랐는가? 그건 이제 그걸 실적을 주가로 변환하는 함수인 PER 같은 것을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그때그때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 네. 일단은 제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항상 자판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산업 트렌드도 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CEO, 창업자 이런 분들의 어떤 평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고 PER 딱 적용시켜 딱 나오는 게 아니라서 각각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평균화해서 보시라는 말씘을 드린 거예요. 그렇겠죠. 뭐 40개 각자 정도? 다르긴 예, 한데 예, 그거 모아주면. 그것도 막 업계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적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실적을 주가와 변환하는 그 함수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또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는 거라 네. 그런 변화인가 뭐 싶기도 하고요. 네. 하여간 여러 생각이 자꾸 나네요. 아무튼 또 장 시작할 때 또 장우석 본부장님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도 주가는 뭐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네요. 마음이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 투자 같이 하나 봐요. 그래도 오르는 날 내리는 날 그래서 같이 투자. 같이 그래서 같이 투자라는 말이 생겼군요. 네.